제6회 입군수 초청 평화 음악회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KBS 4호 아나운서 최영신 인사드리겠습니다. 제5회 평화 음악회에서는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.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에서 화려한 음악을 올린 바 있습니다. 그때는 KBS 신작 가곡 위촉으로 30여 편의 신작 가곡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. 특히 임봉수 선생님께서는 강 건너 봄이 오듯이 그분의 대표작이신데요. 그 곡을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그분의 스펙트럼, 성악 작품에 대한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서 예술 가곡뿐만 아니라 오페라, 뮤지컬, 성가곡, 그리고 크로스오버 등 아주 다양한 작품에 굉장히 많은 작품을 끊임없이 도전해서 많은 작품을 여러분께 선보였습니다. 그러면 프랑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서곡으로 제6회 임봉수 초청 평화음악회의 그 막을 열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